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을 좋습니다. 안나푸르 남봉이고요. 희연출리. 그 다음에 마라시카요. 마라시카나 마라스. 예, 열두개 봄알이에요. 그 다음에 안나푸르 일봉. 일봉. 여기 남봉이 저기 남봉. 네, 남봉 흥거는. 흥거 남봉. 그 다음에 희연출리입니다. 희연출리. 그다음에 희연출리. 이쪽에는 마차프 차례. 예, 마차프 차례. 안나푸르 삼봉. 이 앞에가는 이거는 텐피크입니다. 텐피크요? 타르초 아래로 안나푸르나 남봉이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 5시 30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알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봐요. 그죠? 그거 열어라 풀어 기다린다. 나 열어라 풀어 기다렸다. 아, 너무 장엄하다. 되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네. 아, 있습니다. 미끄러워요. 안나푸르나에 왔습니다. 기록도 안 찍어. 찍으세요. 내가 아직 못 찍었어요. 오케이. 담은. 상가 오케이. 상가 끼면은 찍는 건데. 손시러워, 손시러워. 그냥 사람 있어도 괜찮아. 네. 이거는 사람 없죠. 반갑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자, 산길TV 우리 여기 안나푸르나 마차프 차례 아래 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강경이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막 이 벅참이 느껴집니다. 한번 꼭 와보세요. 아, 저거 찍자 찍어 저거 찍어 이제 저거 찍어야지 그래. 어디 갔어? 아, 이제 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 원래 슬래시 크는 영화. 산을 사랑한 대한민국 여성 산악인 안나푸르나와 함께 지현옥님 여기 묻혀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상군을 바라보면서 안나푸르나 상군입니다. 마차프차례도 보이고 저기 같아. 이렇게 푹푹 빠집니다. 이렇게 푹푹 빠지는 길을 따라서 지금 박양성 수모비를 걸고 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빠집니다. 수모비가에서 바로 왔어. 저분 혼자서 엄청나게 말씀하시네. 앞으로도 사례 잘 당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너무 무서워. 진짜 무사히 산행을 잘 하게 해주십시오. 박양석 신동민 강기성 이곳에서 있겠어? 산이 되다 추모비에 왔습니다. 저 하나 찍어봐. 네? 아니 아니 아니. 추모비입니다. 산길 TV에 나와요. 앉는데 사진 기사 안 찍는데 산이 안 나온다니까 뒤에가. 산이요. 좋았어. 고맙습니다. 여기는 안나푸르나 ABC 베이스 캠프입니다. 히말라야 남봉, 남봉? 남봉. 아차프 차례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일봉입니다. 이은출리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들어.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배고파. 오케이. 자, 오버들 내리고. 뒤에 태극기를 안나 푸르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로지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여기는 ABC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아이젠을 끼고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 곧 하산할 겁니다. 지금 현재 7시 15분, 7시 30분 하산하겠습니다. 터들이 짐을 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ABC에서 MBC로 하산하겠습니다. ABC, 이제 우리는 MBC로 하산해서 진화에서 이동을 할 겁니다. 몽글몽글 쌓여 있네요. 강아지가 우리를 배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이제 간다. 배웅할 거야? 잘 있어. 햇살 좋은 이제 히말라야를 떠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안나요 안녕. 안나요 안녕. 대한 마차푸차의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getting down to the embassy. Back on is lots of sleep and free. It rained for yesterday all night, so it's a different fest today. You prefer snow? When it's snow, and footsteps are dark and man.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자, 한번 갈게요. 아, 오케이. 촬영 감독님, 촬영맨. 지금 촬영맨. 자, 촬영맨. 네, what is your name? 네. My name is Su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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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MBC 베이스 캠프. 우리는 이제 여기서 히말라야 로지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길입니다. 넓은 빙하계곡과 거대한 히말라야 암봉이 이루는 모습이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찔하네요. 여기 거짓말이 있을텐데 저기 겨울알리 덥지. 히말라야 로지입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 로지 어디였어? 오늘 시원한 거는 없었어. 시원한 거 아니야?
감자에 고구마에 이거 지금 먹는다고? 고구마 없어요? 없어요? 고춧가루를? 아니 이거를 벗어놔야 되는데 오크라가 출발했습니다. 차가고 오크라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안 나와 있거든요. 좀 갖고 왔습니다. 나야볼까지 나야볼에서 우리 트레킹 시작했습니다. 네. 쭉 걸어갔더니 미래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드셨습니다. 힐레에서 네. 그 다음에 쭉 걸어가서 힐레에서 주무셨고 그 다음 날은 이 아주 계단 돌계단으로 쭉 올라갔었습니다. 울레리 마을 울레리에서 번타피에로 가서 점심 식사 드셨고 그다음에 거래반이 거래반이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단 트레킹 코스라고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트레킹 코스지만 역사적으로는 되게 깊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코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네팔 이 히말라야 사람 살기 시작되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고대 장사길이라고 우리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쪽에서 쭉 하면은 거기 뿐이 아닌 뿐을 쭉 들어가면은 점성도 가요. 점성에서 무스탕이야. 무스탕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자마고도 길까지 연결됩니다. 옛날에 물물 교환으로 하면서 중국, 네팔, 인도, 인도를 어디로 가느냐? 포크라에서 룸비를 내려와서 인도 와라나시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대 장사 길이랍니다. 이 길로 우리가 돌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이제 차 길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 위로 올라가서 돌아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길로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요반에서 푸닐 갔다가 우리 나라반으로 갔습니다. 나라반에서 내려갔다가 청룡구에 점심 점심으로 드셨고 신화로 와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노반 점심 히말라야 여기 지나서 겨울한 되게 피를 맞고 올라갔었습니다. 어제는 ABC에 갔다가 지금 다시는 히말라야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화까지 갑니다. 신화에서 내일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와서 하고 진우단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여기 큰 전문 다리를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길 있어요. 이쪽에 여기 집차를 타고 이쪽에서 시원이버전을 통과해서 미래사를 갑니다. 미래사를 나야풀 그 다음에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포카라를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네. 오늘 대단한 길로 다니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안나푸르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이 찢어진 신발로 무사히 사는 ABC를 갔다 와서 다 사왔어 완전히 마지막 아침입니다. 여기는 우리 로지의 모습이고 너무 지저분하죠? 문 밖을 나가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전히 아침은 햇살이 따뜻하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시나요? 쌍길 TV 안녕. 오늘 마지막 아침입니다. 네, 너무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 안나푸르나 완전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염소고기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힘이 나네요. 한번 더 갔다 올까요? 그럴까요? 자, 한 번 더. 오케이. 멋진 브로. 쌍길 TV 화이팅. 쌍길 TV 나마스테. Once more. 나마스테. 굿. Very good. Very good. 감사합니다. 안녕 신우아. 자 이제 신우아를 뒤로 하고 저 뒤에 있는 마차푸차레도 뒤로 하고 화산합니다. 오늘은 포카라까지 갈 겁니다. 이건 신라면입니다. 이건 현재 신라면. 이거 유채 언니 이거 갖고 다녀? 이거 무는 척은 안 해? 좋아갖고 다리를 무는 척하는 거야. 사경사인 것 같은데?
내려보잖아. 너 하지 마. 천농 마을이 보이고 천농 마을 아래로 내려가면 진우단다입니다. 진우단다에서 우리의 산행은 끝이 납니다. 저 아래쪽이 천농 마을. 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말이 마을, 짐을 많이 싣거든요.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가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자,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히말라야의 가장 번화가 첨농 마을입니다. 이 짐을 내기 위해서 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짐을 싸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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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오세요. 할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아스테. 아니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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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얘들은 앞자리야? 네. 하겠지. 치우. 짐 싣고 내려온 당나귀들입니다. 제가 대장님. 양쪽에 달았네. 이런 가스통을 배달하는 당나귀를 배달하는구나. 쳐쳐. 무겁잖아 가스가.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 아이고. 지금 못 내려가고 서 있어. 민다 뒤에서. 빨리 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지. 얘들은 말이 아니라 나귀야 나귀. 저는 그림 그리는 신철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있으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도 너무 멋있다는 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아, 멋있는 분들만이 오는 곳이구나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아.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못 가게. 올라가려나? 비켜줘. 빨리 비켜. 비켜. 딱 길을 막고 있네. 야. 비켜. 비켜. 어머. 조심. 이제 내려가네. 기원출리와 함께 보이는 여기는 사원. 사원 있고요. 첨농 올라가는 길에 우리 옛날에도 옛날에 한 봉지 5,000원. 아니요, no. How much? 250 half kilo. 250 half kilo. 아. That's a half kilo, alright. 티비. 첨농의 맛있는 빵집입니다.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빵도 먹고. 자,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 백두대간의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어. 맛있는 아이스 아아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빵도 좀 가져주세요. 빵 나눠 먹을 텐데. 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드셔도 돼요. 청농 빵집의 빵입니다. 빵 맛있는 빵 맛있네. 좀 안 먹어도 되겠다. 흠농에서 이제 진우단다를 향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하산길 오르막은 다 끝났습니다. 김치찌개, 백숙, 기타 등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균형을 잘 잡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상점 가게들 주인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세일. 이거 다다판이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올 때 잤던 곳. 다다판이. 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진으로 하산하는 길. 노래하는 트레킹 단들입니다. 신현대 씨와 함께 우리는 같이 하산하고 있습니다. 고 박영석 사마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를 지내러 오셨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네. 갔다 오셨다고요? 그럼. 4,540. 거기서 이거 주워 갖고 오셨다고요? 내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 아, 돌을? 6,000 거지? 돌인데 여기 불쌍이래, 이게 돌을. 오. 6,000 얼마요? 6,100에서. 이 돌밭에서 엎어져 있는 거 이렇게 주셨는데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8545m에서 오도가 더 못된 헤드렌트 두 개 꺼지는 바람에 그 건너 남서백에서 박영석이고 가장 아끼는 후배 제주도 오이준이고 광주의 이현주가 떨어져서 추락사야. 근데 그거 지금 소설로 쓰고 있거든. 8000m는 불가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히말라야라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몸에 이상이 없으면은 건강한 거야. 근데 그때 사고 나가지고 임플란트를 의치를 해가지고 기압 때문에 이가 떨어져서 그 순간접착제로 붙었더니 안 붙더라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리로 내려가서 저 긴 출렁다리를 건너서 트럭을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This is Grand. 아, 아 가는 거. 아, Grand. 맷돌. 야. 우리 맷돌. 왼쪽으로 가면 핫스프링입니다. 우리는 핫스프링 안 가고 그냥 포카라로 내려가겠습니다. 비누단다에 있는 멋진 이곳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래로 지어진 집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구간을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럭을 타고 왔다가 이제는 여기는 걸어서 내려가는 구간. 완전히 엄청난 도로공사 중입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여기다가 돌을 집어넣겠지. 또 여기서 집차를 타고 나야풀까지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사장님은 맨 뒤에 앉았나 보다. 예. 예. 이제 포장된 도로야. 포장된 도로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또 새로운 경험이네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지어주다니. 포카라 호텔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면서 7박 8일간의 긴 여정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